제10회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와 꽃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은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가 세워졌습니다. 5월 2일 민티TV 뉴스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푸르른 봄 기운이 가득해진 가운데 인천 대공원에서 열린 제10회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 푸르고 쾌적한 녹색 생태도시 인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자연을 보고 느끼게 하며 도시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람들이 숲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즐기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또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좋고. 또한 이날은 글쓰기 대회와 함께 인천으로 떠나는 봄꽃나들이 꽃 전시회도 열어 화려한 꽃장식으로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했습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글을 쓰고 자연과 교감해보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UN GCF 인천유치 대응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인천이 GCF 사무국 후보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올 11월까지 민간기업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는 6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될 UN 환경개발회의가 GCF 사무국 유치 홍보회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종 사무국 유치 도시는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 스위스와 멕시코 등 6개국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인천시는 오는 8월 말 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2차 이사회에서 어느 나라의 사무국이 유치될지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그동안 오감을 만족하는 친수시설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를 거행하고 지난 28일 드디어 공사의 끝을 알리는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월미달빛 음악 분수였습니다. 다양한 음악 선율에 맞춰 화려한 조명과 함께 펼쳐지는 물줄기의 향연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월미 공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있는 전통 공원도 다시 다듬고 해서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변화를 시켜가는 과정에 또 이게 친수공간이 또 완성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구청에서는 근본 친수공간 확장으로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6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워터프론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월미도를 수도권 제1의 친수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의 웅장한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5월 8일 자유분방한 집시의 열정을 담은 보헤미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수미의 세계 무대 데뷔 25주년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고양시와 2012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천공항 환승투어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고양시는 지자체의 대표 축제 등과 연계한 환승투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물가 안정 추세로 올해 인천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인천 시내 2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3월보다 높은 107로 나타났습니다.